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 등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조금 혼란을 느끼고 있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에서 보면은 은행이나 보험, 증권 그리고 일부 뭐 담배 등과 같은 이 경기방어주들에 대한 어떤 주가의 선전 등이 조금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변화를 어떤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인데 두 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업종을 카테고리로 묶어서 분류하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죠. 뭐 경기 민감주, 뭐 경기 방어주, 뭐 성장주와 가치주 뭐 이런 전통적인 잣대로 여러 업종들을 그 안에다가 이제 분류를 해놓는데 오늘 같이 어떤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의 업종이 오르는 것을 좀 시장 하락 전환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것은 좀 지금 시장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분류랑 무관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시장에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가 완전히 딱 서 있습니다. 그건 저는 리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트럼프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무관하게 금리 하락기가 끝나고 이제 그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경기가 투자와 소비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게 되는 과정에서 선호를 받는 것이 이 디플레이션을 마치고 이게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에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IT가 우리는 또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그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IT의 선방을 보였습니다만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기업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업종은 경기 방어주에도 속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그 유틸리티 업종하고 음식료 업종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는 아니지만 금융 업종 역시 인플레이션에 분명히 영향을 받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그 경기 방어주로 우리가 보기에 아주 그동안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오르네. 그러면 경기 방어주가 상승하는 날이니까 뭐 통신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도 잠깐의 피난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해봐도 통신 업종은 인플레이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반사이익이 나올 수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진 뭐 정말 그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그 수혜를 입는 업종들하고 같이 혼동돼서 묶여서는 사실은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뭐 유틸리티랑 그 음식료가 속해 있기 때문에 유통도 거기에 속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뭔가 방어주들이 오르는 그 약세장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기가 쉽다라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IT의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리플레이션의 수혜라는 카테고리는 공유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좋고 가격이 부담이 없는 업종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업종의 변화를 가지고 시장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네. 쪽으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관진 팀장께서는 그래도 이제 오늘 증권, 특히 오늘 보험 업종이 상당히 조금 강세거든요. 우리가 또 이 보험 업종의 변화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 어제 이제 FOMC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난 이후 이제 서서히 경제학자들은 6월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조금 많이 가라앉아 왔었으니까 이제 좀 보험주를 사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서 우리 국내 은행, 보험, 증권 등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 우선 순위를 좀 정리를 한다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투자 매력이 가장 있는 곳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은행 쪽이 가장 큰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대 마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대출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금리가 높아질 수 없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가장 기본적인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험 쪽은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장기 상품을 좀 많이 팔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전히 있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게 막 10년간, 20년간 그런 걸 팔아놓는 게 있었었다라는 거. 그렇게 고마진을 주는 것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자산을 많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금리를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보험주에 대한 플러스의 영향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단적으로 그냥 팩트만 본다면 야, 그 금리가 인하돼야지 얘들한테 좀 더 수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거래 대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구조 자체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예전 같이 무조건 다 우리가 그 거래가 많이 시켜서 이렇게 버는 구조가 아니라 IB나 새로운 이런 수익 창출 모델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금융업종은 금리 인상이 되면 셋 다 다 좋은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4분기 실적을 배제하고 지금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의 주변 변수에 따라서 조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가 싶은 생각인데요. 특히 이번 주에 들어서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는 환율이 급락했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도 좀 커지고 또 그 범주 안에 이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쪽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업종을 주로 그 관심을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원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리고 원재료 수입 비중이 큰 업체들이 그 원화의 강세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그 좀 유리해지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환율의 그 짧은 변동성에서 야기되는 것을 전체적인 이익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사실은 좀 추세가 나와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그 한 개 분기 정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잠깐의 일회성 그 환차익 정도로만 인식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금에 그 진행되고 있는 환율 변화가 그게 올해 1년을 놓고 봤을 때 예상되는 방향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그 물론 그 트럼프의 뭐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코드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머징 마켓 통화의 강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또 유럽 지역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발발될 수 있는 3월과 5월 시장에서 달러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원화가 상대적으로 초약세는 적어도 아닐 거다라는 확신만 든다라고 그러면 그 원자재 가격을 그 제품 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이를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구조의 대표적인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음식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한국 가스공사와 같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 네.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음식료 업종의 상승이 여기와 함께 좀 연동을 해서 지켜봐도 될까요? 예, 이 음식료 업종도 사실은 대표적인 그 인플레이션이 네. 완만하게 진행될 때 수혜를 볼 수 있고 기업이익이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통신 업종까지 하나 마지막으로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김건진 팀장께서 뭐 SK텔레콤의 실적도 좋았고 오늘 LG유플러스도 또 주가가 조금 가벼운 네네. 모습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신 업종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통신 업종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뭐 유틸리티 업체인 뭐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은 좀 제일 재미없었던 이런 구간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배당 정도를 12월 언저리가 되면 다시 한번 회자가 되던 이런 종목이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도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 4차 산업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자율주행차 얘기 그리고 VR, AR, 산업, 사물인터넷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통신 쪽이 없어지면 과연 어떻게 이게 될까라는 이런 게 물음표가 찍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의 성장은 아마도 여기 통신 서비스가 아마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했던 것은 베이스 현금 창출 능력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4차 관련 그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의 성장을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투자 상당히 표현은 그럴싸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통상 매일 주식을 사야만 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상대 수익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투자 가능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는 만큼 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 등은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판단이 조금 조심스러워진다라는 쪽에 아이디어로서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두 번째 이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국타자증권 김권진 팀장, 유한타증권 박세진 차장, 그리고 정윤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